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매미나방, 매미나방? 아무튼, 이 매미나방 선생님 나방을 퇴치할까 합니다. 매미나방은요, 광식성으로 진짜 나무랑 나무 다 갉아먹어요, 사실. 매미나방은 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, 저는 만져봤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. 내성 있는 사람만 있는 건가? 자, 벌써 네 마리 퇴치했고요. 다섯, 여기 여섯. 아, 진짜 기가 막힌다, 이거. 한 마리 잡았고. 떨어졌고, 또 떨어졌고, 털 때문에 안 빠져, 얘가. 자, 벌써부터, 그냥, 벌써 아파트 안에서만 이렇게 나왔어, 씨. 자. 아따, 많다. 벌써부터 느낌이 좋습니다. 포스 여기 안에도 보이네. 자, 여기 하나. 와, 많은데? 적당히 많으시면 이렇게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아. 자, 안 떨어져, 얘가. 와. 아니, 적게 잡은 거긴 한데, 매미다방이 맞겠죠? 일단은, 확 생긴 거 보니까. 이 친구의 방어력은 진짜 끝내줍니다. 아, 씨, 감기 나서 여전히 안 났습니다. 조심하시기 바랄게요, 감기. 딱 천장에 몇 마리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풀씨 잠깐 켜봐야겠어. 와, 탈출한다. 와. 여기 뭐 안에도 있고. 가끔 이런 거 하다가 가출 신고 받으면 진짜 서러운데. 여기 하나 더 있다. 아파트 안에서만 벌써 이만큼 발견했어요? 한 동이나.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? 이렇게 되나? 하고 이것도 닫고 여기 두 마리 있다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와, 감기가 이제 개차치 않습니다. 그래서 두 마리 또 나왔어요. 여기 하나랑 여기 또 하나. 여기 하나 더 있는 또. 세 마리 있네요. 와. 통에 잡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건 너무한데? 와.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넘게 하고, 빨리 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자를게요. 이거 너무 많아요. 와. 잠시 중간 점검 있겠습니다. 10분밖에 안 됐거든요? 10분도 안 됐어. 근데 이만큼 나왔어요. 지금 아파트랑 나무 하나만 붙였는데 이만큼 나왔고요.
나방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. 난 나방의 특징은 장식성이라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나 다 먹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은행나무네 뭐 일단 화력수 같은 거 다 먹는다 보니까 이게 많아지면은 문제되는 게 일단 외가서 보기가 안 좋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벌레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. 사실 다 징그럽고 뭐 막 그러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한 마디로 줄여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이런 일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. 이거 이런 일. 아무튼 이런 거 대체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솔직히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보이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잠깐 통을 바꿨습니다. 근데 이만큼이에요. 10분밖에 안 됐는데 10분도 안 됐어요. 사실 5분 정도? 그만큼밖에 안 됐는데 막 난리 났어. 계속 잡도록 하겠습니다. 스킵. 와 진짜 많다. 길바닥에 다 있어. 와.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안 들어가요. 사실 진짜 굉장합니다. 다 잡을 수 있을까 이거를. 제가 할 수 있는 손만 해볼게요. 3시간 지났습니다. 더럽게 힘들고요. 지금 이만큼 잡았어요. 잠시만요. 우와. 와 이건요 다 폐기 처분할 거예요. 어떻게든 이건요. 이건 방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방생하면 난리나요. 또 이거 방생하면요 진짜 이거 작살이 나요. 지금 보면 와 대충 수량은 150마리 정도 되고요. 100마리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200은 제 버킷에서 300마리 잡는 건데 300은 확실히 안 넘어요. 뭔가 많이 잡지 못했는데 저 일단 7시가 됐어요. 벌써 이 시간 올라오면은 이 시간 됐을 때 7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 힘들다. 맞다. 지금 시간이 8시 거의 9시 다 돼가는데 얼마 전에 그냥 3시간이라고 했어요. 네 정확히는 그 시간대 지금 밤이긴 한데 지금 그 전 걸 다 합치면 1시간 반밖에 안 돼요. 아무튼 간에 제가 실수를 잘못하고요. 1시간 반 동안 퇴집을 했는데 이 정도예요. 또 체집하고 나왔어요. 너무 많아가지고. 아 일단 감기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. 잘 안 보일라 이게. 딱 이 정도거든요. 너무 많죠 일단. 너무 많아요 일단 이게. 그냥 거의 진짜 이 정도면 한 150 정도 있는 거예요. 많이 잡지 않았어요 일단. 다시 한번 시간 자 여기 9시 58분 현재 9시 다려가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대가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나방의 종류를 잘 몰라요. 근데요 일단 이 정도 생긴 거 보니까 매미나방이가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이 정도면요 매미나방 확실한 것 같고 틀리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대로 바로 고치도록 할 거고요. 진짜 많거든요. 일단 너무 많아서 퇴치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게 다 매미나방 껍데기들이에요. 지금 여기도 있고요. 이걸 다 주워야 되는데 이게 주우는 게 세월아 네월아예요. 지금 보시면 와. 자 이거는 뭐 그냥 와 기어다니는 것 봐. 나비는 좀 귀엽게 생겼지. 나비는 뭐니 대체. 자
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킵하겠습니다. 지금 다 잡았는데 이제 다 보여드릴까 합니다. 여기 하는 말이 글쎄요. 다른 것도 잡겠는데 여기는 전부 다 방생 안 할 겁니다. 얘들은 지금 따로 어떻게든 폐기 처분을 시킬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은 좀 약간 잘린 부분이 좀 많지만 한 1시간 3반 정도? 그래서 1시간 40분 정도 채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못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털이 진짜 많다. 이번 영상은 내가 나방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런 음료 가끔 좀 많다 싶으면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 영상 존재합니다. 안녕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꺼비를 또 잡았어요. 지나가다가 그냥 뭐 수서고충 막 대잡이나 잡을라 했는데 두꺼비를 잡았거든요. 이게 두꺼비예요. 이제 입이 굉장히 뾰족한 게 특징인데 입이 뾰족한 게 특징인데 개구리는 좀 무뚝해요. 약간 악어의 크로코다일처럼 거의 무뚝하고요. 얘는 엘리게이터처럼, 악어등이 엘리게이터처럼 이제 뾰족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몸에 돌기도 많기 때문에 다른 게 이거를 또 개구리라고 해서 착복한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. 일단은 개구리 종류는 맞고요. 일단 무미목의 두꺼비. 일단은 두꺼비의 독은 각각 다 달라요. 이유는 애들이 웬만한 곤충은 다 먹습니다. 뭐 장수말보도 먹고, 뭐 포탄 먼지벌레도 먹고. 그래서 얘는 독마다 달라요. 지금 이 사이즈면요 장수말보까지는 아니어도 포탄 먼지벌레급의 독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지금 좀 그냥 네 키우고 싶지만 두꺼비 키우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키우진 않겠고요. 방생을 한번 더 할까 합니다. 전에 잡았던 것보다 조금 작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두꺼비 하면 또 논에 있는 거 빼먹을 순 없죠. 여기 그래서 풀어볼까 합니다. 풀이 좀 많네요. 그냥 던지기 좀 그렇겠지 이거. 자, 갔어요. 없어요 이제 없어. 방금 갔어요. 오늘 영상은 진짜 간단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야, 11시 40분인데 왜 이렇게 덥냐 이거.